매물도 오징어입니다. 매물도 오징어. 오, 꽤나 쓴놈이네. 안녕하십니까. 척본아씨 대표 이정태입니다. 오늘은 척본 물개항에서 카이로 위로 타고 매물도 팁는 낚시 나와봤습니다. 보통 오후 4시에 출발해서 12시까지 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새벽 2시에 나가지고 아침 9시까지 하는 그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마침 낚시를 나와보니까 저 요 뒤에 계시는 분이 서기야 바다 낚시 저 안녕하세요 같이 배에 탔네. 저번에 제가 이게 영상을 올릴 적에 이 적킹하는 동작이 조금 초보라서 막 힘들다, 이거나 잘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좀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고수들이 하는 거 보면 잘 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왜 안 되는가? 원인은 릴하고 릴을 돌리면서 낚싯대를 치게 올리라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릴 손잡이 부분에 뭐 왼쪽을 잡든 오른쪽을 잡든 릴 핸들은 고정을 시키고 낚싯대만 이렇게 치게 올리면 자연스럽게 릴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면 난이도가 좀 있는 동작이라서 힘드니까 이것도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좀 쉬운 방법으로 적킹, 이제 치게 올린다고 그런 말인데 짧게 한번 적킹하고 길게 한번 이렇게 적킹하고 그 다음에 여유줄은 제가 드래그를 너무 많이 풀어놨는데 짧게 한번 적킹하고 길게 한번 적킹하고 여유줄을 없이 애기하고 줄이 탱탱하게 즉 말하면 텐션을 유지해가지고 한 3초에서 한 8초 사이에 기다리셨다가 안 물면은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짧게 한번 치고 길게 한번 치고 이렇게 이때 주의할 점은 낚싯대 끝에 줄을 많이 감습니다. 줄을 많이 감는데 줄을 감긴 걸 안 보고 그대로 적킹을 하면은 낚싯대 바로 부러집니다. 줄을 항상 낚싯대 가이드 끝부분에 시선이 가가지고 줄을 감는가 안 감는가 이것도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그대로 이대로 여기서 고기가 딱 물어주면 진짜 누구말따나 요즘 젊은 애들 이야기 하는 대로 유튜브 각이 노는데 고기가 안 무네. 앞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팁는 낚싯대는 풀 캐스팅 하면은 잘 보사집니다. 가급적이면은 가볍게 캐스팅을 하고. 마침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애기가 잘 이리 되는데 간혹 보면 애기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려다 보면은. 왜 이러는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은 조로는 내 앞쪽으로 세게 올짝에 그만 발밑에 통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애기가 거꾸로 이렇게 박을 적에 이때는 줄을 가볍게 이리 잡고 가볍게 잡고 한 5m 정도만 내려오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손을 놔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애기가 바로 안착이 딱 됩니다. 지금 선장님이 수심이 여기 18m라 그랬는데 18초만 세면 뭐 바닥 아마 찡을 겁니다. 서기님이 한 마리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히트.
빵 크다 크. 너무 크다. 이 그림도 좋고 다 좋은데 고기만 오면 더 좋을 것 같는데. 히트. 맞습니까? 아이고 좋게 난기 감자골 감자골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을 내야 돼. 새벽부터 매물도로 해서 소지도 지금 마지막 포인트가 부지까지 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날도 운날도 안 야하고 구름이 먹게 갖고 별로 안 좋고 물색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루 또한 뭐 조금 약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잡는 사람 많이 잡았는데 저는 좀 많이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촬영은 여기서 쫑을 내겠습니다. 빠지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촬영을 끝낸다고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 물어서 다시 캐서 으이! 아이고 이놈의 생이 되게 났는가 보다. 아이고 부지도에서 약간 감자고구만 감자고구만. 야 너무하다 아이가 이거는.